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화폐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에 가지고 나온 영상은 홍콩 주화가 되겠습니다. 홍콩 동전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액은 아주 자그마한 0.05달러가 되는 그런 동전이 되겠습니다. 홍콩엔 이제 그 단위를 달러로 이제 사용하고 있어서 홍콩 달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알기로는 그 종류가 홍콩의 그 동전 종류가 이제 7개 종이 된다고 합니다. 7개 종.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홍콩의 이 동전의 그 종류를 7개 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제 7개 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6개 종, 1원 5원은 뭐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에 우리나라는 이제 6개 종이 되고, 이 홍콩은 이제 7개 종이 됩니다. 7개 종을 이제 그 금액을 불러드리면은, 1달러가 이제 제일 큰 곳이 이제 되겠습니다. 1달러. 그 다음에 이제 0.5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0.2달러, 0.1달러,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이제 제가 요 소개해 올리는 지금 들고 있는 곳이 0.05달러가 되겠습니다. 0.05달러. 그 다음에 이제 0.02달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0.01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 종이 됩니다. 그 홍콩의 이제 달러 주화가. 여러분, 뭐, 오해로 쉬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홍콩의 그, 7개 종 주화가 있는 줄 아는데, 더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7개 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부 7개 종이 이제 그 나라의 동전 수를 보고 있는데, 진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야, 요 동전이 이게 77년도 이제 제조가 된 동전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는지 이렇게 동전의 상태가 많이 이게 상처가 났고 파여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좀 닦느냐고 닦아봤는데 세척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거 뭐 빗자루고요 하는 요뭐 동그라미 안에는 그 때가 그냥 껴 있고 이게 뭐 사람 손때가 한두 해가 아니고 뭐 50여 년이 거의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때가 올라서 잘 치지도 않습니다. 이게 때가. 이 나라의 환율은 151원이 나옵니다. 홍콩 달러 그 환율 151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5호라고 썼고 향앙이라고 썼습니다. 상단에 이제 홍콩이라고 썼네. 홍콩이라고 쓰고 연도수는 이제 1977년도. 지금은 영국 영에서 중국은 이제 반환이 됐죠. 이제 홍콩이 반환이 됐는데요. 반환되기 전에 제조가 된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1996년이라던가 된걸뭐 가물가물합니다. 그 해에 영국령에서 이제 그 중국으로 이 홍콩이 반환이 됐는데 요건 이제 반환되기 전에 이제 발행이 된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예, 요 끝으로 인물상을 말씀드려 보면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당시만 해도 77년도만 해도 영국의 그 여왕이 젊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이 동전에 나와 있는 인물도 그렇게 얼굴상도 늙질 않았습니다. 영국 영의 연방에 그 속해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16개국이라고 합니다. 16개국. 일단 16개국은 연방에 속해 있는 나라는 그 나라의 그 화폐나 동전엔 영국 여왕 그 엘리자베스의 그 인물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는 뭐 아주 의례적으로 영국 여왕 그 엘리자베스 이제 얼굴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소문에 이게 들어보면은 그 나라가 돈에 그 엘리자베스를 넣는 나라가 뭐 42개 국가인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42개 국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지금의 이 나라 홍콩에서는 이제 동전이나 지폐에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이제 들어가지는 않겠죠. 중국으로 이제 중국 땅이 됐으니까 중국이 됐으니까. 제가 그 0.02달러, 0.01달러를 이제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리는데 이제 설명 없이 그냥 영상만 올려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게 0.05달러 이걸 가지고 영상에 올려드리면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영상에 올려봅니다. 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그 1달러, 0.5달러, 0.2달러, 0.1달러 다 이제 제 유튜브에 이제 올라 있습니다. 영상에 이제 먼저 올려드렸는데 요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은 0.05달러 금액으로 본 때마다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달러에 151원이 나오니까 이건 0.05달러가 되니까 금액이라고 볼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게 통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완은행에서 요 동전을 싹쓸이하다시피 제가 이거 사가지고 온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동전의 재질은 구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리 적동화가 됐네. 적동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게 8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자 그럼 여러분 끝으로 저 구독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좋게 보셔서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건강하시고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